라지 하드 클라이더에 관한 책이 나왔다. 컴퓨터 교수님이 있었다.
일단은 차고 옆입니다.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게 메인 그 다섯 개의 빈입니다. 지목탄으로 되어 있죠. 아시죠? 이제 메인이고. 그 다음 여기에 어떻게 되냐면, 두 개 점을 그리면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또 하나의 다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이게 테마토론입니다. 이 가섯 개 이름이. 테마토론이고, 최초로 1테라 일렉트론 볼 때 이상으로 가속을 시키기 때문에 테마토론을 하고, 왜 1테라까지 가속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전적으로 이 타컴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타컴을 찾기, 대부분 입자 가속기는 어떤 입자를 찾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설비들을 만들어놨죠. 주로 디텐트부터.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먼저 이 테마토론 특징이 뭐냐면, 양성자하고 반양성자를 주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가속기 먼저 딱 되는데, 선명 마스크냐, 사이클톤 원형 마스크냐,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뭘 충돌시키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네. 뭘 충돌시키느냐가 핵심인데, 일렉트론하고 안티일렉트론 충돌하는 게, 지금 CR은 옛날 버전이에요. 지금 저, 이쪽에서는 양성자하고 반양성자를 충돌시켜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어요. 충돌인데, 양성자를 이렇게, 반을 이렇게 충돌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곧장 가속을 시키는 게 아니고 밀동을 들여요. 먼저 자, 양성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양성자를 어떻게 만드냐면, 뭐, 유화식이 갖고, 전자 띄려놓으면 양성자 될 수 있잖아. 그건 이쪽에서, 먼저 양성자 생성기가 있어요. 장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양성자가 나오면, 먼저 그 양성자가 선전 가속기로 가속을 씁니다. 그게 2일렉트론, 2억 일렉트론 볼. 전부 지금부터는, 이번 과학의 특징은 뭐냐면, 전자, 광자, 업컵을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까지 에너지 단위는 일렉트론 볼트 있습니다. 이거 빨리 친숙해져야 돼요. 2억 일렉트론 볼트를 선전 가속도로 가속시키고 가속시키고 그 다음 뭐냐면 저은 원전 가속기 지름 100m입니다. 지름 100m 원전 가속기에서 가속을 시키고 예열을 시키고 이번에 우리 행복한 가신 분들 부스터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거 부스터예요. 부스터란 말을 하죠. 미리 예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스터를 시키면 가속이 얼마 되냐면 80억 일렉트론 볼트 가속이에요. 뭐, 양성자. 아시겠어요? 양성자 가속이에요. 그러니까 80억 되기 전에는 방출을 안 하는 거지. 계속 에너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양성자 오케이. 문제 해결됐어. 근데, 반전성자, 왜? 반전성자를 뭘 한다고? 과거 뭔데? 반전성자 뭐예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에미션 하는 거 외에 토막으로 PET라고 봐야 하는데 전자의 반대인 반전자는 들어봤는데 양성자의 반대도 있단 말이야? 깡그리 있습니다. 무슨 자리냐면 우주 초기에 함께 생겼어요. 입자 반입자 함께 생겼는데 10에 만 35초 스트롱 포스가 달라진 또 10에 만 35초쯤에 하드론이 무지하게 생기는데 그때 15분의 1만큼 전구질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지금 우리 남아도 우리는 15분의 1을 다 주고 살아나면 15분의 1 짜투리입니다. 전방이 15분의 1 짜투리예요. 전물질, 반물질 다 주고 나서 전물질이 10억 한 개, 반물질 10억 개였는데 전물질 10억 개, 반물질 10억 개 다 상승에 없어졌어요. 어디 왔습니까? 포톤도 복사율 다 바뀌고 다 사라졌어요. 15분의 1을 남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자에는 반입자가 있다는 입자 물량의 기본 원칙입니다. 있는 거하고 그 원칙하고 실제로 있는 데하고 좀 달라요. 반 일렉트론은 안티 일렉트론은 우주선에서 발견했어요. 앤더슨 선 그래서 노벨상 받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주선에서 반 양성자는 디텍트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번 자료에서 다 나와요. 반 양성자는 우주에서 지금 없다고 보면 돼요. 다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지금까지 관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속기에서 반 양성자를 가속시키겠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들어내야 했어. 우주에 없으면 만들어내야 했어. 만들어내는 장치가 따로 있어. 그래서 나는 만들어내는 장치를 한번 그려주세요. 걔는 금방 얘기하는 거 하나 아니려고요. 따로 가습기가 있어요. 가습기가 아니고 가습기가 아닙니다. 저장 창고가 있어요. 있고,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80억 일렉트론 볼트 가속됐잖아요. 부스터에서.
그 약속자를 빼내와요. 빼내와갖고 여기다 충돌시키는 거예요. 금속판에다가. 화시로 몇 톤 걸 때 금속판에 팍 충돌시키면 수천까지 팍 생길 거 아니야. 그 생길 빗자 온갖 쪽으로 생기는데 그 중에 반 양성자가 100만 건 충돌하면 한 번 타게 된다고 나와요. 반 양성자 나와요. 근데 그 반 양성자가 에너지 분포를 이렇게 따라서 하세요. 근데도 놀랍게도 반 양성자가 에너지 가장 입자가 반양성자가 많이 하는 데가 이쪽도 반양성자인데 분포를 그리면 80기가 이렇게 모을 때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도 80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80기가 이렇게 모을 때의 에너지를 갖는 반양성자만 셀렉트해요. 그 무수하게 많은 입자가 주문을 해서 반양성자를 또 셀렉트하고 반양성자 중에서 80기가 이렇게 모을 때의 에너지를 가진 반양성자를 뽑아내요. 전부 다 질량 분석기랑 나옵니다. 네. 아, 뽑아내서, 그 나온 걸, 요, 니에다 갖다 예요. 아니, 반영승자를 가, 근데 가정이 있는 거고? 그러면, 가는 주변에 있는 전부 다 전물질인데, 양승자 충돌해갖고, 금방 포토로 바뀌어버린 건데. 자, 우리 플라즈마 핵공간도 같은 분들 여기 개념 알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핵공간도 핵친구였어요. 우리 가서 설명 들었을 때. 그 현장에 갔잖아. 핵공합이라는 전부 천반도 1억도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1억도짜리 그 온도를 어디다가 무슨 용광로에다 가둬놓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 가둬놓으면 다 먹어버릴 건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 플라즈마 상태, 그걸 어떻게 바꾼다고 했죠? 아주 다 신경 들었는데. 나는 필요해요. 이것도 동일해요. 물질하고 물질은 그게 반양성자가 양성자하고 충돌해서 보통 다 바뀌어버리는데 물질 갖다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 반양성자를 추출해내갖고 자석으로 추출해가 그걸 공중에 띄우는 거예요. 띄우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뭘? 자산을 걸어주는 거예요. 자산을 계속 넣는 거예요. 간단해요. 고단도 물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다발이 그 100억 개 정도 모일 때까지 계속 돌려요. 한 번도 못 했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 참 재밌어요. 오롯이 자료가 있어요. 다행히 국내에 번듯한 책이 하나 있어요. 다행히 이 테마토론에 가서 탑컵 발견한 TV에 있었던 젊은 한국인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경북대 교수로 있는데 그분이 탑컵을 설치하는 과정을 딱 한 200페이지로 아주 간결하게 핵심을 잘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 손에 잡힐 듯이 뭔지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80km에 충돌해갖고 나온 걸 탑 이게 뭡니까? 반대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피를 때 가둬놓고, 이제, 이거 농축식이잖아. 그걸 이 저장 탱크라고 하는데, 이 저장 탱크. 반양성자를 저장하는 탱크를 설계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저장 장치 만든 그거 하나로 받았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기술입니다. 입장에서. 그래서 이 저장을 했다가, 하도 그 저장을 계속 풀면 많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농축을 시켜놓고, 이거 반양성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준비가 다 되면, 그 다음에 빼내는 거, 빔 다 버려. 빔을 빼내는 거. 그리고 이거 가는 거야. 양성자 이거 가는 거야. 자, 이제 이게 보여주는 거야. 야들이. 양성자 이거 가고, 반양성자 이거. 반양성자 이거 가고, 양성자 이거 가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충돌시키는가 하면, 1초에 30만 번 돌려요. 이걸. 근데 지금 얼마나 하면, 반지름이 1kg예요. 반지름이 둘러가면, 대략 6kg쯤 돼서, 시카고 페르미안에 둘러면 6kg입니다. 6kg에 100kg에 이걸 돌리면, 돌리면 디텍트 어디 있나, 디텍트 요거 있어요. 네. 그럼 자석은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이쪽은 천천히 전자, 그러니까 초전소 자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몇 개부터 있나 하면, 한 1000개 정도 있어요. 1kg 정도 붙어있어요. 붙고, 이, 초등도 저 자석 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이 전자, 양성자가 얼마나 가속이 되느냐 하면 에너지 얼마냐면 600메가일렉트론볼트의 에너지를 넣어요. 600메가일렉트론 곱하기 1000 하면 토탈 얻는 거죠. 한 바퀴 돌 때, 그럼 몇 바퀴 돌리면 얼마 에너지를 금방 계산할 수 있죠. 자, 전부 다 일렉트론볼트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00만 메가일렉트론 가속 한 단계마다 이 전자석 하나 통과할 때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하면, 최고로 어느 엔지가 끝나면 자기 왔어요. 테마토론에서. 그 1000억 일렉트론 볼트. 9000억 일렉트론 볼트. 가서.
구처럼 이게 맞아 구처럼 이렇게 주는 거지. 그 다음에 방향승자가 일로 가면서 구처럼 두 개 다 하잖아. 이게 재밌는 게 정면 축돌하는 입자 가속도는 왜 정면 축돌 시기에 나오냐 기가 막혀요. 이게 바로 모멘텀을 갖고 그대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끝. 충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간단히 생각해도 하나 정시계 가고 충돌 시계 있잖아. 이럴 경우에는 이게 이 같은 에너지가 충돌하면 야 또 움직여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움직임에 의해서 에너지가 손배치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정면 충돌 동일한 입자 동일한 질량 동일한 가속시계 두 개를 정면 딱 충돌 시계 어떻게 있어요? 정지해버려요. 정지해보면 여기에 900메가 이렇게 9000억 예, 9천억 일렉트론 볼게요. 이쪽도 9천억 일렉트론 두 개 정확히 합쳐져요. 이게 운동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질량으로 다 바뀌어요. 그 질량으로 바뀌면 1.8 테라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1.8 테라 일렉트론도 질량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어느 회사는 됐죠? 그게 1750억 일렉트론 볼트 찾으신 거예요.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서 이게 30만 원, 초반 30만 원 해갖고 이걸 10년만 했다는 거예요. 10년만 해갖고 최종 결론은 뭐 이렇게 나타났죠? 네. 최종 결론은 요 한정 토토 올라가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한정 토토가 아까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한 토토니까 네. 80기가 이런 걸 볼 때 있었을 텐데 이렇게 네. 네. 아까 그랬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말하면 딱 다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대략 200기가 이렇던 거죠. 요게 120기가 이렇던 거죠. 요 중심값이, 요 가장 많은 중심값이 175기가 이렇던 거죠. 1750억 이런 쪽 몰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천억이 뭐라고 하죠? 1750억 일렉트론 볼트예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축이 뭐냐면 이 축이 이런 거예요. 대략 20억 일렉트론 볼트 당 이벤트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1, 2, 3, 4예요. 와, 기가 막혀요. 무슨 말이 나냐. 1초에 30만 불 충돌했고 이 충돌한 요걸 확대해보면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직경 1mm 그 빔이 직경 1mm 직경 1mm가 이게 100분간 어떻게 되냐면요 100분간은 링이 두 개 있어요. 이렇게 링이 두 개 있는데 요 테마트론 그 입자가 지나가는 그 가속기 요게 단면이 어떻게 되냐면 긴 게 6cm, 작은 게 5cm. 대체 가능했죠? 고름 감이. 고름 감에 빔을 다발을 뜬다. 빔을 다발을 1mm 밖에 안 돼요. 직경이. 1mm 밖에 안 되는 직경의 다발에 100억 개의 양성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100억 개의 양성자, 100억 개의 반 양성자를 1초에 30만 원 회전시키는 거예요. 6kg. 회전시켜갖고 9,000억 일렉트론 볼트까지 가속이 된 그 상태에서 정면을 딱 충돌시키는 거예요. 정면 신분인데, 이쪽은 100억 개, 이쪽은 100억 개, 1mm 머리카락 만들어서 충돌하는데도, 10년을 해도, 탐컵을 발견하는 그 경우의 수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10개도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자, 이거 뭔지 알아요? 이 머리카락 속에, 이 단면 1mm밖에 안 되는 이 속에 100억 개의 양성자를 집어넣어도 양성자와 양성자 가지고 공간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100억 개 쏘도 그걸 정면으로 만나는 건 한 번 하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고 아까 성냥 하나 폈을 때 그 이야기 같은 레벨이죠. 이걸 여러분들 빨리 바꾸는 이야기, 이걸 뭘 빨리 바꿀 수 있어야 우주나 빅뱅이나 우주 초기 이 전체 성격의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했더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 다 했어요. 충분 했더니 기다리고 그래 그래 볼게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다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충분했어요. 와. 자, 오케이. 만남성자, 양성자, 정면 충분한 거야. 자, 기다리면 뭐가 나오는 거야? 감속도, 그 감속도를 달리던 9,000억 일렉트론볼트의 양성자, 반응성자 100억 개가 충돌을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정면을 충돌해. 옆면을 충돌할 게 있어요. 옆면을 충돌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정면을 충돌해야 에너지가 전체로 다 입장을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가 찾는 타크가 나오는 거예요. 타크가 나오는 게 10년 했는데 몇 개밖에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확 터진 거예요. 이거 찾는 이 디텍터가, 이 디텍터 셈이 10만 개나 되는 이 디텍터가 이만해요. 그럼 사진 못 다 보여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그 사진. 그걸 딱 해놓고 충돌한 시간을, 충만을 완벽하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했더니 잠시 팍 터진 거예요. 그랬더니 왕창 꺼내고 있어요. 큰 게 중요한 건 왕창 꺼내고 생겼네요. 뭐가 생겼나요? 드디어 안티타크. 네. 나중에 여기 다 측정을 분석해 봤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 안티타크기 또 차단되게 준 말은 10에 만은 12성추 만든 순간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뭘로 바뀌었나요? 그래? 놀랍게도 보다 조금 적은 질량에 W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와, 따라서 W 마이너스. W 마이너스. 입자 물량 좀 많은 사람들 좀 가슴 끌린다. W 마이너스. 주인공 맞다. 오늘 사회적 중에다 첫 번째 주인공이 맞다. W 마이너스. 그 다음에 W 입자가 또 차라리 극히 차라리 붕괴되는 거야. 붕괴되면서 뭘 붕괴되는가 할 거네. 와. 에. 와. 일렉트론이 나온 거야. 야, 방금 일렉트론. 야, 마이너스 일렉트론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같아요? 이제 여기 감자가 있겠지. 테리미 개념. 뭐라고 하겠어? 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류가 지금 아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이게. 자, 이런 돈이 나왔잖아. 뭐가 나오게 되겠어요? 쌍둥이 야가 나오면 안 돼. 명확하게 뭐가 나오냐면 루틴오인데 루틴오 세 개 중에 일렉트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야가, 타커기, 지면 무슨 커피가 5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야가. 그 다음에, 뭐, 2 만들었잖아. 상당히 지면이 큰, 바텀 커기, 안티바텀 커기라고. 자, 따서, 안티바텀 커기. 안티바텀 커기. 바텀 커기 지면이 얼마나 됐죠? 안티바텀 커기 지면이 얼마나 됐어요? 엔진 같은 거. 45? 네, 이렇게 보다. 안티나 전부 지면이 같습니다. 지면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가. 자, 현대 입장 분량에서 아주 가장 주목받는 현상이 야가. 안티 바텀 거기, 어떻게 되냐면, 확 하고 제트 비율을 넣는 거예요. 온갖 입장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하면, 제트라고 했어요. 제트 분출할 수 있어요. 제트 분출 2고, 이건 뭐냐면, 안티 바텀 거기에서 나오는 제트 분출이에요. 지금 뭐 거기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정수해야 돼요. 네. 이렇게 멍하게 있으면 아무도 안 된다. 많은 분들 해봤지만 일부러 저 칠판을 지금 이유가 있어요. 같이 쓰고 적고 옆에 뚜껑을 들고 이렇게 뚜껑 불러 적고 이게 쫙 나와요. 이게 왜 그럴까요? 시간 여기에 이게 이제 해명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이거 갖고 노벨상 받았어요. 따라서 co-confinement 지구상 어떤 과학자도 컵을 유리해갖고는 과학자가 없어요. 컵을 그대로 낼 수 없어요. 왜 그걸 아는 것도 그만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바텀 컵이 붕괴가 됩니다. 왜 붕괴가 됐어요? 엔진이 높기 때문에 낮은 엔진도 붕괴가 되는데, 여기 또 측량에 엔진을 갖고 충돌해서 이게 붕괴가 되는데, 답변 말씀드리면, 여기에 많은 입자들이 생겨요. 이게 Z처럼 이렇게 나오는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다 뭐냐면 코어하고 안티코어의 근거예요.
그 굴룩줄룩하다 이게 잡았던 속에 단목이 많이 들었다가 울렁울렁하다가 떨어져 나올 때 하나씩 떨어져 나오면 컵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씩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렇고 자연의 모든 컵은 하나씩 떨어져 나올 수가 없어요.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 에너지를 갖고 안티컵을 만들어 갖고 두 가지로 딱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칼라를 두 가지가 하얀색을 만들고 있어요. 따라서 칼라포스, 따라서 칼라포스. 뭐냐면 이게 컵이 아주 핵심 개념이에요. 컵은 색깔을 가지고 디자인합니다. 색깔을 갖는데 그린, 따서 그린, 그린, 레드, 레드, 블루, 블루. 이 세 가지 컬러를 가지고 우리가 전자나 전하를 갖잖아. 마이너스나 플러스나 같듯이 컵은 전자의 전하에 해당되는 물리량을 갖는데 그걸 뭐냐면 컬러 포스라고 컬러를 가지고 자연의 색깔하고는 다른 게 어쨌든 색깔 같은 개념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유리된 하의 색깔로 나타낼 수 없어요. 빨간이든 초록이든 블루 하나를 콕 하나 하나 색깔 갖는데 그 하나로 끄장될 수 없어요. 자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하얀색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색 단계로 두 개를 만들어요. 안티컥은 컥에 보색을 가져요. 그럼 두 개 결합하면 토탈하면 하얀색이 돼요. 여러분 색깔 사분석 색깔 합치면 하얀색이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초록색하고 블루하고 빨간 합치면 하얀색이 돼요. 그래서 컥이 유리될 수 없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칼라포스 때문에 이 세 가지 합쳐져 갖고 자연에서 존재하는 것은 하얀색밖에 존재하잖아요. 드러나는 하얀색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하면 바로 일렉트론에 쏘갖고 그 안에 내구조를 유출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러고 나면 이 한 덩어리가 쿼기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쿼기 다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색깔을 합치면 하얀색으로 유지하는 놈 컵만 해도 독립적 하나의 색깔을 가진 컵을 유리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돼도 그 에너지가 바로 다른 컵을 만들어 안티컵을 만들어 덩어리 져갖고 이렇게 된 거죠. 컵과 안티컵 코어가 안티컵이 계약되면 뭐라 그러죠? 이게 대소이에요. 네, 우리 저 나이드시스템 기억으로 중간자 그다음 중간자 네, 이번에 유바와 이렇게 유명한 중간자 이론 그다음 중간자 이론 중간자 이론 네, 이게 맨날 타이온이라든지 온갖 종류 입자가 뭔지 하면 지금은 코어가 안티컵이 계약된 상태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코어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트가 나온 거예요. 제트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위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 방법으로? 위로 와서 크게 하나. 합류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탑컵이 분기가 되면서 겉장 분기가 돼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네, 거기에 따라서 봅니다. 한번 그려보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W 플러스. 자, 다시 W 플러스. W 플러스. 와. 예. 이게. 자본 내용인데, 예. 그래서 제가 사연지로 만납니다. 전혀 반대되는데. 처음에 누구도 드라마 같은 게 남남이었어요. 왜냐하면 세 명은 뚱보고 한 명은 거의 뭐, 몸무게 거의 안 나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딴 형제로 들어왔어요. 근데 야를 내면이 현대, 그러니까 입장물이랑 남자 역학 여기서 가장 위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양미제 시절에서 스티븐 마인드하고 상관 이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사형제가 질량을 하는데 세 명만 질량을 하고 한 명은 질량을 안 하게 됐다. 이게 바로 양미제 그 히스메카드예요. 그럼 신문지상에 나온 책 보면 히스메카드는 벌써 나올 거예요. 얼굴을 드럽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히스메카드는 뭐냐 하면 심메트리가 끼어져서 브루콘 심메트리가 되면서 브루콘 심메트리에 의해서 진단을 했더래요. 내가 그 자세히 이야기, 내 책 부제도 대칭에서 대칭의 붕괴에서 어시까지 그 대칭의 붕괴가 뭐냐면 대칭이 붕괴된다는 말하고 진단을 획득했다는 말하고 동일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진단 없는 입자가 진단을 획득하는 메커니즘이 핵심 메커니즘이고 그게 뭐냐면 위크 일렉트로 필드에서 그 대칭이 깨지면서 세 가지 입자가, 원래 네 가지 입자가 질량이 없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입자가 질량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혁명적인 이론. 그래서 세 개의 입자가 뭐, 네 개 입자가 뭐냐면, W 플러스, 네, 이렇게 가서 W 마이너스, G0, 오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게이지 보존. 따라서 게이지 보존. 이게 한형제가 있다는 걸 밝혀낸 게, 현대 입자 물량, 현대 자연과학의 위대한 성과. 노벨상 주목서를 했죠. 과연 사람부터. 네. 이것도 무리하다. CRN 센터에서 센터 소장이 받아준 거예요.
루비야. 왜? 바로 이 입자를 발견하고, 그 다음 입자를 발견하는데, 방음질 저장하는 테크만도 전부가 생각하고. 네. 이게 뭐냐면, 이거 지난해 지정과 지정 해야 됩니다. 이거 지난해 된, 보세요. 80기가일트론볼트. 요거는 91기가일트론볼트. 저거. 자, 이거 에너지. 지정, 정지정, 제로. 세상에. 3형제, 4형제가 있었는데, 한번 질량 제로. 그래서, 포톤이 전자기력을 4개 주는데, 무한대까지 4개 줍니다. 지장 제로니까 그 영원히 가는 거죠. 근데 이거 지장이 제일 크잖아요. 얼마 됩니까? 항상 물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이게 지장이 양성자 중성자 지장이 몇 배 된다 빨리 기억하시죠. 입장분량 한다는 말은 딱 들었을 때 저게 양성자 중성자 얼마나 무거운가 빨리 얼마나 무거운 대충 대학에 100배나 못 양성자 중성자보다 100배나 못 잖아요. 양성자 중성자 어디서 1기가 이렇게 벌었잖아요. 그, 저게 80이니까 그 100배야. 90이니까 100배쯤 되잖아. 100배쯤 되는 무거운 입자인 거야, 이게. 근데 야기 뭐라 하냐면, 더블 가스가 지저분 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위크 포스. 위크 포스를 4개 줘. 근데 왜 전자기 포스하고 같이 집합을 놓는다 하면, 이 4개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4개 한 번째 되겠어. 에너지가 낮을 때, 정말 어떤 에너지냐 하면,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 이하일 때는 이게 돌아가요. 다른 입자처럼 보여요. 100기가 일렉트론 볼트 높아지면, 야하고 야하고 힘이 구분이 안 돼요. 그게 바로 약전 힘 통합입니다. 한따서 약전 힘 통합. 약전 힘 통합. 그래서 와인버나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버드서리에서 입장물량에 꽃이 핀 게 뭐냐면, 와인버하고 살람이 일렉트론 포스하고 위크 포스가 통합되는 걸 수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합된 현상을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측을 한 거예요. 이거 질량을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예측한 이걸로 노벨상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측한 그 간에서 이 입자들이 발견된 거예요. 지하에서 1980년대, 그리고 1983년도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획기적인 사건. 이게 왜 획기적인 사건이냐면 이때부터 우주에는 네 가지 다 통합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기 시작해요. 통합의 첫 플랫폼을 말해줘요. 그리고 이거야 위대한 인간의 직접 혁명인 게 아주 정점이라는 거예요. 뭐 이걸 힉스 메커니즘. 어디서 자극이 지장을 획득했는가?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됩니다. 대칭이 깨졌어요. 보온적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나온 보존들입니다. 예. 따라서 힉스 보존. 힉스 보존. 근데 요건 저 게이지 입자라고요. 힉스 보존 좀 더 크게 게이지 입자라고요. 게이지 입자라는 게 뭐냐면 힘을 4개 해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전자기력을 4개 해주는 포톤이잖아요. 게이지 입자. 그러니까 W 플러스 입자 나오고 이 W 플러스 입자 위크 포스의 게이지 입자인 W 플러스 입자가 공개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얘네들 다 같이 나와야 돼요. W 플러스 뭐가 공개되는 거냐면 뮤온으로 공개돼요. 플러스 뮤온으로. 자 그러면 질문. 야는 뭘 공개될 것 같아요? 한쪽은. 자 세대가 너무 중요해요. 다른 건 공개될 수 없어요. 뮤온이 나왔으면 뭐가 나오죠? 뉴트론인데 뮤온 뉴트론 공개해요. 이게 세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뉴트론 공개하는데 위온 뉴트론 공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공부하면 진짜 입자들이 장난이 아니야. 대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은밀한 그 스펙트리 하에서 기본 노화가 나오고 그걸 다 찾고 있는 거예요. 연습실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뷰티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오겠어요? 동일하게 네, 바텀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텀컵이 제트 기프를 만듭니다. 제트를 후사에 많은 컵들에 다발을 보여주세요. 예, 딱 측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Z1이에요. Z1, 바텀 컵에서 나온 이렇게 붙여요.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타크를 측정하고, 타크에서, 소위 말해서, 위크 포스 작용을 해갖고, 더블 플러스 입자, 더블 마이너스 입자 출현하고, 더블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예, 일렉트론하고 뮤온으로, 일렉트론하고 루트론으로 공개된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타크 발견했을 때, 타크를 발견했다는 말은 이 도구를, 이걸 그릴 수 있었다는 거야. 이거 발견하는 방법은 이 이벤트하고, 그러니까 수천만 장 사진 찍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세력들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있지 않았던 거야. 자, 여기서 이야기가 되게 친근해. 친근 뭐라고 하는 거야. 이분은 그걸 알 수 있었다는 거야. 근데 입자를 발견한다는 게 뭐라는 걸 이해를 했을 거야. 그 출발이, 그 출각이 뭐냐면 E equal MC 여러분 E equal MC 대원이 왜 미달 수식입니까? 이걸
해결을 하죠. 뭐 에너지를 만든다, 그것도 일어나지만 그것보다 더 미안한 거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건 명암을 쓰시면 지금부터 10분만 바짝 해가지고 읽고 MC전 전문해버립니다. 수식으로. 근데 제가 하루도 수식 안 써가지고요. 안면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피해갈 수 없는 수식들이 있어요. 이건 정면성으로 가져서 까불이 오든지 아니면 손을 놓든지 그냥 뭐 그냥 그리든지 상관없이 하여튼 해갖고 액자로 만들어지고 붙여놨어요. 이거 이것도 하나 가져오면 이 속에 이분 정도 따로 가지 말고 이거 이것도 하면 기가 막힌 정도 다 하게 돼요. 자, 해봅시다. 이거 MC자고 이거 간단한 정리하는 방법 제가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그 브리티에서 했던 거 그거는 그냥 그 대학 심리학을 좀 간단히 하는 거고 물리적 함축을 갖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주세요. 자, 그, 자, 10분이 됩니다. 빨리 봅시다. 다 주셔야 돼요. 다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간단해요. 영어에 나오는 적분하고 이 미분은 항상 나와요. 상승기로 한 것 한 것. 그게 뭐냐면 그 평상승기로 저 감각팩터 있잖아. 그 감각팩터 미분 적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피해가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상대성 이론하고 이쪽 현대 물리학이 항상 나오는 미적분이기 때문에 이거 좀 귀찮다고 피해간 사람은 그 분야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또 다행히 한번 작심하고 딱 자기 혼자 유도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이게 또 완전 친구가 돼요. 그 다음 자기도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팅을 해야 됩니다. 자, 오케이. 그렇게 있잖아요. 네. 자. 모두 정해야 된다. 그럼 안 돼요. 통보가 있는데 합작이면 안 돼요. 자, 별피를 들고, 예. 자, 시간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있어요. 맞아요. 카이네틱 에너지는, 자, 빨리 하겠습니다. 포스를, 힘을, 거리에 대해서 접근해주면 돼요. 자, 보답이 나오는 겁니다. 포스는, 뉴턴의 제3법칙을 하면, 운동량을 미분해주면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냥 간단히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거 순서를 바꾸면 자, 그냥 바꿔볼게요. dt, dx, dp가 되잖아요. 자, 그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 d 시간, 거리의 시간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 속도잖아요. dt, dx, 속도고. p는 뭐였죠? p는 운동량인 거죠. 앞에 이거는 자, 요거는 속도가 되고 p는 mv가 되니까 그렇게 적어주면 d mv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정보는 야, 뭐야, 이렇네, 이렇게. 왜냐하면, 적응하니까 뭐, DX 이런 거 들어봤는데, 뒤에다 DMV라는 카메라잖아. 요거 적응하는 거야. 요거 적응하는 거야. 그럼 자, 요거 다 살펴봅시다. 상승이론에. 특수상승이론에. 자, M은 어떻게 되죠? 요, 그 유명한 질량량은 M0에 5로 마스 때 V로 마스 C 자식이 되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잖아.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V에. 자, 지금 잘 써야 됩니다. 그때 잘 하시면 헷갈립니다. M, y dx 하는 겁니다.
이게 접근 형태. 뭐가? 야가. 오케이. 그러니까, 처음에 해주는데, 뭘, V를 X라고 보고, 그 다음에, M0 마이너스, 답변하겠습니다. 원어 V, C 자승을 Y로 줍니다. 이 접근 형태. 자, 그러면 이제 바꿔주면 K는, 카이틱 에너지 K는 어떻게 되냐 하면, 네. 자, XY니까 X가 V고, Y가 뭐죠? Y가 M0, 아, 조심해야 됩니다. Y, M0 V입니다. 요거, 요거. 요걸 X라고 보고, 자, 나중에, 따라오죠. 요걸 X라고 보고, 요 전체를 Y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XY니까, 형 좀 높여주면 되잖아요. 높여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좀 빨리. M0V 자승에, 원과 V5와 C 자승에, 적극 구간이 있잖아요. 적극 구간이 0, V에서 V까지. 네, 0에서 V까지. 따라주면, 속도에 대한 속도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V over C 자승에 M0V에 DV가 되죠. 자, 이 접근이, 이 접근이 요거, 요게 처음에 접근이 이렇게 바뀝니다. 요 접근 해주면, 요걸 다시 보여주고, 요 접근 해주면 돼요. 오케이. 간단해요. 그렇게 안 해요. 요 접근. 자, 요 접근 어떻게 해주면, 요 접근은 딱 신경 써야 됩니다. 요 접근은, 요 접근을 하는데, 이게 간단치 않아요, 이 접근이. 그러면, 항상 접근이 어려울 때는, 역수를 취하면 미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의외 숙제 풀어요. 그럼 미분을 해봅니다. 뭐냐면, DV에 대해서 뭘 미분을 해준다 하면, 1-V over C 자승을 미분을 해줍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이 접근이 의외로 이 형태가 나와요. 네. 접근표가 한 개 한 번 이렇게 까놓거든. 그래서 요걸 미분해. 요거 역수치하고 미분해. 요 패턴. 미분해보면 요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요걸. 자, 요거 다 치하면 되죠. 치하면 몇 분 들어갑니까? 뭘 치하면 되냐? 요걸 어떻게 해야 이거 양방만 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하셔야 돼요. 자, 1-, C자승, V자승, 요거를 G로 취하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거. 오케이? G로 취한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DG의 2분의 1승에 DV가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미분의 연쇄공식입니다. 연쇄공식을 쓰면, D의 G의 2분의 1승에 DG로 하고, 이거 미분이 안 되잖아요. V하고, 그 G로 바꿔주고, 이렇게 창을 했죠. DG의 DV가 되죠. 이게 연쇄공식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다 배웠죠. 연쇄공식 쓰면, 자, 요건 저, 미분이 되죠. 얼마죠? 2분의 1 앞에 나오고, G의 마이너스 2분의 1 승이 되죠. 됐죠. 그 다음, 요거 미분이 되면 되죠. 그거 돼요. 요걸 해주면 되죠. 양쪽 미분이 되면 되세요. 마이너스 C 자승에 2V, DV는 DG가 되죠. 오케이. 자, 빨리 합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구하려면 DV 오가 DG잖아. 그럼 넘겨주면, 분모가 DV. DV 오가 DG는 마이너스 C 자승에 2V가 되죠. 꽂히면 되는 거죠. 그거다. 자, C 자승에 마이너스 2V. 정리하면, 마이너스 C 자승분의 1에, 요거가, 자, 이거 다시 하모시를 들죠. G가 뭐라고 했죠? G가. G가 뭐야? 요거 G가 됐잖아. 요거에 마이너스 2분의 1 쓰니까 눈치하고 분모로 바꿔주면 되죠. 예, 지수 만들어 해야 된다. 지수 잘 해야 된다. 이러면 C 자승에 1 오바 V 오바 C 자승분의 2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V가 되죠. 됐죠? 자, 뭘 했냐면 이 미분을 했어요. 연쇄공식 미분을 했다. 됐죠? 자, 이제 주목 한번 보세요. 뭐가 이제 근처에 온 거야? 야를 미분했더니 요 터면 요 터면에 있는
잘 보세요. 요 턴이 요거하고 비교했어. 우리가 관하는 척도 요거잖아요. 요 턴하고 요 턴하고 비교했어. 상수만 차이가 있어. 이게 지금 상수 뭐가 차이가 있죠? 요 엔젤로 들어가면 되죠. 요 엔젤로 옮겨주면 되죠. 요 엔젤로 옮겨주고 요 엔젤로 옮겨주면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가스 없죠. 시가스 옮겨주면 이거 없어지잖아요. 요 형태죠. 엔젤로 옮겨주고 시가스 옮겨주면 바로 요 형태가 나와요. 그리고 양쪽이 적분해주면 되죠. 뭐냐? 이게 적분해주면 됐죠? 양쪽이. 적분해주면 요 상수 턴만 대주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거 적분해주면 이거 없어지잖아. 자, 무슨 요거 특징이 나오잖아. 그럼 이 적분값이, 이 적분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적분값입니다. 이 적분값이 바로 M0 C자승에 1-V1 C자승으로 튀어나와. 이렇게 기억 나오죠. 됐어요. 자, 마이너스 보자 하고 또 하죠. 마이너스 치줘야죠. 그렇죠. 요거가 적분이니까. 요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됐어요. 자, 그러면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파이널티 에너지는, 자, 이거 상환되어보세요. V형은 공식 나오죠. 제로, V 대신 제로요. 제로 되어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히 이거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M0 V 자승에 1- V 오버 C 자승에,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지금 요거 마이너스하고, 요거 마이너스 상세가 플러스 해주면 되죠. 요거 마이너스하고, 요거 마이너스 상세해주고,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에 여기서 플러스에 뭐가 되느냐 하면 이 값이잖아. 이 값이 M0 C자승에 루트 2- V 오버 C자승에 네, 적분구가 제로에서 거의 이어주면 되잖아. 다 했어요. 적분구가 됐어요. 아, 상수밖에 없잖아. 이어주면 되잖아. 그럼 K가 어떻게 나오죠? 자, M0 V 자승에 1- V 오버 C자승에 자, 그 다음 여쭤보세요. M0 V오면 M0C 자승에 1- V오버 C의 자승 나오고 0이오면 V0이오면 자, V0이오면 1턴 없어지죠. 뭐가 남죠? 마이너스 M0C 자승이 남죠. 그렇죠? 하나도 없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그림을 해보자.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좀 정리해 봅시다. 이거 K를 이렇게 쓸 수 있죠. 1- V오바 C자승에 M0 V자승에 요 텀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플러스 M0 C자승에 위로 올리면 제곱해 주면 되죠. 요거 같은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1- V오바 C자승에 이렇게 되죠. 이거에 마이너스 M0 C자승입니다. 그러나 잘 봐요. 재밌는 현상이죠. M0 C자승 요거 곱해주면 M0 V자승이 되죠. 마이너스 텀이. 그럼 요 텀하고 야하고 없어지죠. 오케이. 이익분을 하시죠. 전일로 살리는 이 공식. 원격을 다 싸게 놨었잖아요. 풀어야지. 우리나라 에너지의 38% 원자력이요. 전부 이 공식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된다면, 자, 1- V 오버 C 자승에 M0 C 자승에 마이너스 M0 C 자승. 다시 쓰면, 자, 이게 뭐죠? 요 턴이 M이잖아요. 그래서, 참 기가 막혀요. 야, 아인슈타인이다. 아인슈타인이 통성 쓰기 전에 그 질량 공식을 유도 해놨다 그래. 그냥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야.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요 턴이 M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쓰면, M, C 자승이 되고, 마이너스 M0, C 자승이 되고. 뭐가 타이틀이 되죠. 그럼 저 다음에 M, M, C 자승이 나왔잖아요. 넘겨주면 되잖아요. 아, 어떻게? 자, 이쪽에 네. 보시다. 이쪽에 넘겨주면, 아, 진짜 중요한 소식이에요. 네. 자, 우리가 했는 게 카이틀이 있는지 다 구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M, C 자승, 마이너스 M0, C 자승. 자, 이제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M은 변수요. 이 M은 특수상태성 이론에서 이건 작년도 다 유도했습니다. 작년도 다 유도했어요. 원래 압니다. 이거 유도하는 과정도 바로 보자면 가운동량 보존 법칙성 그대로 나옵니다. 다른 공식성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
그 유도하는 게, 저 공식 유도하는 게 책마다 다른데, 저 고뇌들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 저 누가, 그 끝에 한쪽에. 그 어떤 공식 유도하다 보면, 물리 저 책들을 한 네다섯 개 비교해보면, 다른 식으로 하면 개념이 확 안 하는 책들이 많아요. 예. 네. 요 책에 보면, 이 질량, 이 공식을 유도하는 게, 다른 어떤 책보다 요 책이 가장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예, 연세대 총장했던 안세희 교수님이 저는 상당히 잘 뜬 책입니다. 우리나라 저자가 쓰는 책 중에서는 참 거장난 책입니다. 개념을 잘 따라갖고 수식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강원동량 보는 것도 막 버리고 유도하는 게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책 보면 이거 유도하는 게 거짓말 넘어가 있어요. 대부분 책. 자, 그래서 보자. 자, 이 타이틀이 자, 먼저 봅시다. 우리가 보완하는, 처음 보완하는 거죠. MC 자스입니다. MC 자스 보완편이 뭐냐면 K 플러스 M0C가 참 의미가 맞죠. 무슨 얘기냐면, 이건 토탈 에너지입니다. 왜? 질량이 속도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속에. 이 속도가 들어가 있잖아. 거기다가 정지질량 에너지를 뺐으니까 전적인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토탈 에너지가 질량 에너지 빼버리면 운동 에너지가 남잖아. 그건 그래요. 그래서 다시 연결되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이게 MC 자성은 운동 에너지 플러스 정지질량 에너지, 토탈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이걸 E라 쓰는 겁니다. 토탈 에너지. 그래서 나온 게 E equal MC라 쓰는 이 이대라 표시. 이렇게 합니다. 이야. 내가 대학 1학년 때, 저, 전자공학과에서 물리학 교수들이 와서 교양과목을 가르쳤어요. 그때 저 공식을 유도한 거예요. 고재빈 교수님. 저는 그 시간 이후로 물리를 좋아하게 됐어요. 저 공식을 유도한 거예요. 세상에. 상대 성격이 저렇게 수식으로 유도되는 거 아니야? 예. 됐죠? 하나도 안 됐죠? 하나도 안 됐죠? 하나도 안 됐죠? 얘는 거의 안 보여요, 바닥이. 아, 그래요? 자, 이거 유도하니까 집에서 한 세 번 해보시면 됩니다. 하는데, 여기 핵심은 다시 한 설명 드릴게요. 집에 가실 때, 요 미분 형태 다 알잖아. XY 미분하는 형태. 요거에 부분적분 형태인데, 요게 부분적분 형태로 유도하고, 요거서 XY를 요걸 치환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요런 적분 형태가 나오잖아. 중간간에 적분 형태가, 요 적분 형태가 나오잖아. 요 적분 형태. 요 적분 형태가 나오잖아. 요 적분도 만만찮으니까, 요걸 직접 적분하면 어려우니까, 요거를, 역수를 치환, 요 값을 미분을 해보면, 요 적분 형태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요하고 요거 사이 상수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상수를 M0C자승 상수로 곱해준 거예요. 요거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적분 값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부분 적분.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영어에 있는 이펙터의 미분 적분을 반복듯이 해야 돼요. 특수상태에서 이걸 한다는 말은 수학적으로 한다는 말은 이걸 감마팩터라고 해요. 그래서 M은 감마, M0을 이렇게 쓰는데 이 감마팩터를 태가의 종류를 눈대에 적어도 되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해요, 대상이가. 이걸 숙달하는 정도에 따라서 특수한 것은 이를 몸에 붙는지 안 붙는지 갈라져요. 한 번 하면 한 학기 혹은 몇 년이 행복한데, 저걸 피해가면, 피해가면 꼭 만나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또 만나요. 네. 아셨어요? 네. 자, 그 다음 조금 더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한 거 하고 지금 남아있다는 건데 이거 1번입니다. 이거 엄청 많은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이게 2번입니다. 이거 적분 과정을 숙달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배상실험은 이거 계속 프레임을 짜면서 항상 범위라는 게 명확합니다. 딱 한 30까지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받고 거기만 따라오면 전체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뭔가를 제가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네. 이거 지금 피해간 사람은 평생 만나게 됩니다. 정리. 자, 또 환불했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요거는, 예. 공식 유도
정도는, 아까 한 다섯 개 정도만 됩니다. 이, 저, 물리, 천문, 파트는 어쩔 수 없이 몇 개 들어가야 되니까, 곧 들어가는 건 간절히 숙제 하시고. 지금 하는 거는, 작년도 조금 했었다면 금방 따라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이 공식 유도는 반드시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우론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론은 많은 공식이 있는데, 저거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지금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 불교 TV에서도 이거, 엔멤버들을 하도 생각하고 유도를 했어요. 전 국민이 보든 말든, 따르든 말든 했어요. 그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진품을 안 보여주는 사회예요. 그럼 진품을 한번 보면 별거 아닌데, 그게 참 어렵다고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그게 수십 년 사회 갖고, 아까 어떤 질문을 하면 아무도 안 들었던 이런 상황을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차지, 이해하고 안 하면 중요하잖아. 단지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 지난번에 내각 심포점 할 때, 그 김성일 교수가 보여준 사진 하나 있잖아. 저도 항상 보여준 거죠. 얼굴 거꾸로 했는 거. 거꾸로 하니까 잘 모르잖아. 똑바로 하니까 저 사람이 미소 짓는지 찡그린지 금방 알잖아.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거꾸로 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인에서 거꾸로 된 얼굴을 프로세스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하게 엄청나게 달라도 그걸 디텍트 못해요. 근데 왜 우리는 얼굴 표정을, 똑바로 된 얼굴 표정을 조금만 달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얼굴 맞고 하는 걸 보니까. 네. 그래서 얼굴 맞고 하는 걸 보니까 금방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37 강의는 여러분 안 보고 얼굴을 거꾸로 보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얼굴을 거꾸로 보는 분야이고 아무도 안 봤던 얼굴을 되풀이해서 보는 분야이고 나중에 보면 뭐가 정상적인지 그 개념이 이제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 똑바로 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거꾸로 보는 거나 정상으로 보는 거나 자연과학에 쓰는 그 외에 의미를 두는 건 인간적 성격이 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야 되는 건 지금부터 거꾸로 된 얼굴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강의 끝날 때까지 모든 에너지는 일렉트론 폴트로 바꿔야 됩니다. 저도 다른 단위 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물어볼게요. 자, 이거 온도 지금 방안에 온도 30도, 300도에 있네? 얼마나 이렇게 온도를 보면, 그럼 가만히 해. 얼마나 해. 자, 크게, 크게 해. 내가 이렇던 거, 그건 아니야. 그게 숙달이 안 되니까, 뭐, 엉망으로 해놔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얼굴 거꾸로 지금 본 적이 없으니까. 따라서, 26mm 통보를 0.025mm. 그걸 계속 생각하세요. 아, 방안 온도, 적당한 온도, 적당하게 23도. 23도 온도는 절정도 300K이고 그걸 저 계산을 하면 0.026일렉트론볼트고 밀리볼트를 한 사람은 20밀리볼트고 반도체 실리콘 계산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보는 가시광선이 빠졌는데 빨간색 파랗고 일렉트론볼트 환산해보세요. 얼마나 자 그것도 자 그거 빠졌네. 자 가시광선은 뭐한 사람이요? 1.5에서 3.5 일렉트론볼트입니다. 빨주먼트 파란색. 저렇게 봤어요. 이제 빨주먼트 파란색을 버리고 무조건 하고 가시광선 아 대략 2일렉트론볼트 오케이 알았어. 따끔따끔. 자 나가 따끔따끔 하죠. 자신 세면 따끔따끔 대체 그때마다 아까 충돌했다. 2일렉트론볼트. 그래야 됩니다. 예, 네, 거꾸로는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그걸로 해갖고 모든 걸 옆에 만나는 모든 에너지를 그걸로 바꾸는 훈련을 이 체험을 할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거꾸로 된 얼굴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상으로 똑바로 봤던 이 얼굴이 인위적인 선택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대칭을 회복하고 자유롭게 됩니다. 제가 참 이 130 운동을 운동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양성적 중성자가 그러면 에너지 얼마나? 이렇게 먹고 투명하게 됩니다. 자, 무조건 세부적으로 하지 마세요. 저 머리카락 계속 세부 숫자는 그런 단가로. 그건 뭐지? 자, 1기가, 무조건 1기가. 1기가. 1기가를 온도로 바꾸면, 자, 빨리 바꿔보세요. 1기가를 또 10의 9성. 온도로 바꾸면 4로 내주죠. 10의 13성. 10의 13성부터 몇 도? 10도도. 따라서 10도 붙여놓고. 10도. 그게 양성자, 중성자가 질량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10조도, 20조도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이야기? 기가 막힙니다. 우주 공간, 이게 열, 우주 공간의 포톤 에너지가 양성자 반응성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10조도가 떨어져갖고 100억도 붙으면
그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존재하는 입자가 도대체 뭐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다 디커플링입니다. 뭐예요? 열적 평형 상태에서 유대 나와 알림이 있죠. 덩어리진 존재들이 우리는.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열적 평형 상태, 그게 바로 지금 이야기 온도 바꾸는 거예요. 우주 초기 올라가면 빅뱅 초기는 시간 35분 부터 해요. 그 시간이 지날 때 우주의 온도 혹은 우주의 일렉트론 볼트를 아는 분은 우주의 묘상을, 우주가 뭐라는 걸 머릿속에 걸릴 수가 있어요. 아시죠? 그게 전부 다 그렇다. 그러니까 입자 가속돼서 그렇게 그걸 찾아내려고 하고 그 모든 에너지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로 바뀌어진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걸, 자, 지금 필요한 공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한 것도 저는 했고, 지난해도 했고, 원래 안 하려고 해야 되겠어요. 왜?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 5개 합쳐 2번입니다. 자, 자, 빨리 하십시오. 저 요거는 자, 5분이 됩니다. 집중적으로 빨리. 5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연력학 제1법칙으로 시작합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D, E, 플러스 P, D, V는 T, D에서 그 위대한 아인슈타인도 참 찬탄한 그 위대한 연력학 제1법칙. 네. 우리 저 우리 하세. 저 어떤 컨텍스? 지금부터요. 아, 지금 이 앞에 있는 학생이 지난번에 소개 드리려고 했는데 학생 잘 들었어요. 참 의미가 있어요. 잘 들었어요. 이 학생이 제가 그러니까 92년도부터 5년간 수민으로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서 상대성 이론 강의할 때 와서 들었던 학생입니다. 지금도 그 수인원 게시판에 가면 초등학생도 와서 들을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어머니가 같이 왔었어요. 그 양반이 왔는데 바로 몇 달 전에 왔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저 사진이 어머니가 왔어요. 이 학생이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집에서 내가 공부를 했어요. 저 강의 듣고 그리고 나서 원래 어디 들어갔지? 고려대 분리학교 들어갔어요. 자, 박수 쳐주세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듣고 그러더니 어머님하고 와서 그랬더니 그후로 그 시험 쳤다 그랬지 뭐 검정고시 시험 쳤다 몇년 만에? 몇 살이요? 지금 몇년 만에? 49살 19살 아니 공부하신 지가 아 어떤 그러니까 하여튼 뭐냐면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45대분들 희망 상관없어요. 좋아하면 다 이해해요. 좋아하면 좋아하니까는 문제예요. 자, 네. 오케이. 자, 이제 연력학 제1법칙 위대합니다. 무조건 하고 더 끈끈한 걸 넣게 돼요. 진짜 위대해요. 그래서 저렇게요. 요거는 토탈 에너지. 그 다음 빨리 들으세요. 압력, 보이는 부피, T가 온도, S는 엔트로피. 그것도 상당히 맞춰야 되는 엔트로피, 경제학적 엔트로피. 자연과학에서 나왔어요? 볼츠만. 볼츠만 이 공식, 엔트로피 공식 만들고 자살했잖아요. 볼츠만 로비 속에 바로 엔트로피 공식으로 적혀있습니다. 평생의 엔트로피 개념을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공식이 나왔습니다. 이 공식이 미래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우주의 온도를 계산할 수 있는 이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 이 공식만큼 또 위대한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방법했잖아요. 뭐, equal mc죠. 여기 E라면 total mc. 자, E를 알고 있잖아요. 뭐, 이제 써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됐죠? 자, 가서나. 자, 한번 볼게요. 저 공식 유도할 때 쓰는 거, 학전하고 하고 나서 쓰는 게 기분이 어때요? 이제 내가 저 신고 왔잖아. 근데 잘 알아. 자, 출처를 알아. 어떻게 만들어진 출처를 알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의 공식을 써도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아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보인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이제 우주론 다룰 때는 보인은 9로서 나오는데요. 3분의 4, 8, 9의 공식 A, 3선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바꿔서 갑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D, 자, E는, E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M은 질량은 부피 곱하기 밀도죠. 부피 곱하기 밀도. 부피는 3분의 4, 8이죠. 3분의 4, 8, A3선에 부피 나왔죠. 밀도. 밀도 모르니까 로를 합시다. 그럼 질량이 되죠. 이게 M입니다. 그러다가 강속도 표시면 되죠. 자, 요걸 미분해 주는 거예요.
자, 리그랑 주고. 리그랑 할 때는 변수가 두 개. 우수가 팽창하잖아. 수축 하나 팽창하잖아. 근데 A가 반지름입니다. 자, 이렇게. A가 반지름이고, 이 밀도가 로, 이 우수입니다, 우수. 이걸 연력학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좀 하는 거예요. 공풍선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지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변수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변수가 밀도가 변수예요. 자, 작년도 대선치를 따랐어요. 데스티 is destiny. D is D. D is D. 저, 작년도 말까 했죠? 예. 밀도가 운영이 나왔어요. 밀도가 운영이다. 밀도가 운영이다. 우주론에 있어서 딱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밀도가 운영이다. 우주 전체 시간의 그런 변화는 밀도가 따라갑니다. 근데 자, 왜 밀도가 운명일까요? 밀도는 뭐냐면 단위 부피가 입자의 개수가 밀도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입자를 하고 카운트하겠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자연과학은 단순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연과학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갈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카운트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8일밖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자연과학의 본질입니다. 자, 보세요. 이 카운트할 수 있는 이 능력밖에 없다는 걸 제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수학은 가장 단순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왜냐, 보세요. 적분이 뭡니까? 자, 모르는 형태의 논이 있다. 이 면적을 구하라. 적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가동되면 되잖아. 1m 해갖고, 1평방미터 되죠? 1평방미터. 이 카운트하면 되죠. 몇 개 되는 거야? 근데, 그거 안 되는데, 이거 사발분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촘촘히 하라는 거. 촘촘히 하면 되잖아요. 촘촘히 해갖고 더하겠다는 개념이 적분이에요. 적분이 뭡니까? 선별식을 구한다고 더하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냐면 카운트밖에 안 못해요. 정사각형 만들어갖고 카운트해요. 근데 정사각형이 적으면 근사각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정사각형과 크기를 무한수로 적게 하면 어떤 것도 정확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카운트에서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계산법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전부 다 덩어리 지어서 카운트하는 그 능력을 개발해 놓은 거예요. 곱하기가 뭡니까? 5 곱하기 4.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운트할 때. 이쪽에 5개, 5, 이게 3개가. 5, 35, 안 깨게 하는 거예요. 곱하기란 뭐냐면 덩어리 카운트법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카운트밖에 없대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근데 정직하다 생각합니다. 가장 머리 나쁜 사람이 자연과학을 할 수 있어요. 머리 나쁜 단순한 사람은 단순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렇게 많잖아요. 카운트 하는 거. 하나, 둘, 셋. 이게 누구나 많겠다고 빨리 카운트하는 법을 하다 보니까 미군적분이 나온 거예요. 자, 카운트 하다 보니까 그 숫자의 변화에 미쳤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해봅시다. 그 미군적분 다 카운트입니다. 그래서 이, 자, 미군합니다. 미군하는데 변하는 게 뭐냐. 변화, 숫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변하는 게 밀도의 요동이잖아요. 밀도의 변화잖아. 밀도의 변화가 바로 운명이에요. 어때요? 변화가 뭡니까? 오늘 앞으로 이 학교 정기부 시점 여기 누가 있나요? 지금은 100명 있지만 정기는 한 명 있을 거 없잖아요. 뭐가 바뀝니까? 입자의 개수가 바뀝니다. 그럼 우수도 한 사람이 있어요. 별의 운명이다, 지구 운명이다, 입자적으로 보면 어떤 공간, 어떤 시간을 점령하면 입자의 숫자가 바뀌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운명이잖아요. 내 몸을 구성하고 내 위치에 이거 분자에 따지면 엄청나게 많잖아. 그런데 100명이면 다 딴 데가 있잖아. 이 공간에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어떤 입자의 모양과 형태를 결정해주는 게 바로 시간과 공간이에요. 진흙이, 벽돌이 그 빵 틀에 의해서 찍히듯이 우리의 이 존재는, 우리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틀에 찍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보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그 입자의 숫자의 변화입니다. 이 여덟 자 보세요. 없어지잖아. 이 덩어리 숫자 빠져서 이거 없어진 거야.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 없어진 거야. 초로 바꿔도 없어져. 몇 초 전에 있었는데 없어진 거야. 바뀌어지는 거야. 생존한다는 말이면 나를 구성한 입자들이 시간적으로 숫자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것도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D equal D. D is D. Density is Density. 자, 이게 되는 걸 다음 시간에 핵융합 그 별속이라는 할 때 진짜 사건이 느껴집니다. 진짜 우리는 할 수 있는 카운트밖에 못하고 그 카운트하는 입자들끼리 그 개수를 해요. 반도체 저 반도체 공학을 해보면 간단히 반도체 공학은 일렉트론 개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간단히 반도체 공학은 전자 개수를 시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
그밖에 없어요. 자, 이야기를. 자, 지적분을 좀 미분해 줍니다. 미분을. 자, 변수와 반지름 변수, 밀도와 변수,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빨리 합시다. D. 자,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지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A 3승을 해주면 A 좌승 나오죠. 자, 3을 해주고 4, 8이 A 좌승에 A 다 치환이 미분이죠. 그 다음에 로 C는 그냥 빼주고 두 번째, 3분의 4, 파이 A는 그대로 있고 밀도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로 다시 되고 C 좌승이 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되고 그 다음에 D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히 4, 파이 A 좌승에 A 다시 되죠. 네, 금방 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되면 돼. 그러면 이 공식에다가 이 위대한 열역학 공식에다가 이렇게 찍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간단합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 머릿속에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머릿속에 몇 번 하셨잖아요. 다 하고, 그 다음 뭐냐면, 이게, 이 텀이 제로로 보면,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고 보면, 제로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꼴 제로 때문에, 이 텀과 이 텀이 되잖아요. 그럼 이 공통 패턴 다 없어질 수 있죠. 4, 8, A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요. 간단히. 그럼 굉장히 간단해졌어. 4, 8, A는 요건 A 하나 남죠. 그 다음 요건 P 높여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립시다. 그럼 나중에 4파이 A 좌석을 없애주면 A가 로 C 좌석 플러스 3분의 4파이 A 하나 남고 로 다 C 좌석이 남고 그 다음에 A 다 P가 남고 이게 제로죠. 이 공식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자, 따라서 밀도가 운명이다. 밀도가 운명이다. 밀도 항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밀도가 뭐죠? 로잖아. 로 닷에 대한 미분으로 표시해주는 거. 로 닷 하면, 자, 요 텀하고 요 텀을 이걸 이쪽 넘겨, 마이너스 넘겨버려. 넘겨버리고 하면, 그리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아이고, 실수. 48 이렇게 되면서, 얘 빨리, 저거 L을 수정해줘야 돼요. 3분의 48 같이 없었을 때는 A가 되죠. 뭐냐, 요 텀에서 48하고 A가 되죠.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요걸 역수로 채워주면, 마이너스 3에, A의 C 좌승에 1. 요 텀이 나오고, 어떻게 됐냐면, 그대로 두 개 넘겨주면, A 다섯에 5의 C 좌승이 되고, 플러스 A 다섯에 P가 되죠. 자,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에 C 좌승 안으로 들어가고, A 다섯 있잖아요. 요 A 다섯, A 다섯 있잖아요. A 다섯 다 빼내놔야 돼요. 자, 그러면, A에 A' 되고 C 스퀘어, 원어 C 스퀘어 안으로 들어가면 C 스퀘어 없어지죠? 그럼 이건 로우밖에 없죠. 이건 어떻게 되어있어? C 스퀘어에 P가 되죠. 아주 간단한 수식입니다. 이렇게 돼요. 와, 다 왔어요. 근데 지금 A 오버 A' 하시면 반지름, 어떤 반지름에, 지금 반지름에 반지름 변화 유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유명한 허물 산수. 세상에. 요게 바로 허블산수라는 걸 이해해야 돼. 뭐냐면, A의, 이 허블산수의 정입니다. 이게 바로 H가 됩니다. 허블산수. 뭐냐면, 우주의 팽창률이잖아요. 허블산수는. 팽창률이라면, 지금 반지름에 대해서 얼마나 반지름이 많이 바뀌는가 팽창률입니다. 요 정의가 바로 허블산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론하고 이해, 연구해야 돼. 자, 여기까지 또, 빨리 따라오시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체험 훈련에서 중요한 게, 결국은 이 우주의 포톤이든 물질 압력을 했어요. 압력이 지금 압력이 있잖아요. 이 압력. 프레셔가, 여기 포톤 빛도 압력이 있습니다. 빛도 압력이 있고, 모든 게 압력이 있어요. 그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W·C²라는 일반적인 공식이 있어요. 이때, 이 프레셔를 나타내는 우주론에서 이 압력 공식은 W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세 가지 상태가 딱 담아져요. 뭐냐면 첫 번째, 메타. 정물질의 경우에는 W가 제로가 됩니다. 물질은 압력이 제어하는 게 제로. 그 다음에 라디에이션. 그다음에 복사. 복사는 이렇게 말하면 뉴트리노도 복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또 복사죠. 이 복사는 이때는 W가 3분의 1이 돼요. 그럼 최근 우주의 중요한 다크메타. 암흑 물질은 이 값이 W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풀라고 하는 거는 초기 우주기 때문에 초기 우주는 복사 도미넌트한 우주예요. 따라서 복사 지배 우주. 복사 지배 우주. 물질의 경우 복사만 있었어요. 복사만. 복사 지배 우주가 되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공식을 풀라할 때, 이 P는, 이 P는 어느 걸 선택해야 되냐면, P는, 이 P는, 우리가 풀라는 P는 3분의 1, 로 C 다섯을 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P 찍어줘보세요. 찍어주면, 자, 로 다섯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H에, 로에, 자, P가 3분의 1, 로 C니까, 로 C, 로 C가 붙어주고, 3분의 1, 로가 되죠. 기가 막히죠. 그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 H, 로. 와, 이렇게 간단한 수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오는 기울다 공식은 뭐냐면, 밀도가 운명인데, 그때 밀도의 시간이 변화의 공식이 마이너스 3에 허블 상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허블 상수의 밀도, 이 미분방정식을 풀어줘요. 시간에 대한 밀도의 미분방정식, 이걸 풀어줘요. 그런데, 허블 상수가 작아, 가의 상수가 작아도 밀도를 껴안고 있거든. 아, 그 품에, 자, 되겠습니까? 자, 허블 상수가 어떻게 유사하냐면, 크리티컬한 우주에서, 자, 이 우주 전체 진단의 개념입니다. 어떤 매스가 있다면, 자, 이 매스가 가진 토탈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 포텐셜 에너지하고 칼집이 된다. 그래서 토탈 에너지는 2분의 1 mv 자산, 칼티 에너지,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우주 전체 가진 포텐셜 에너지가 r에 gm 되잖아요. 자, 이거는 다 저, 고등학교 다 했죠? 포텐셜 에너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크리티컬 우주에서는 이게 제로가 돼요. 이 값이. 자, 그 다음에 허블 법칙이 뭐죠? 허블 법칙의 속도는, 행성 속도는 허블 상수의 거리에 비례한 거잖아요. 이거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럼 이게 제로니까, 이 공식을 풀어주는데 이게 제로니까, 금방 보세요. 이 L 값을 주죠. 그럼 뭐 하는가 하면, 2분의 1 거리 자수는 R의 GM이 나왔잖아요. 됐죠. 그러면 다시 G를 한 번씩, L을 한 번씩 해줍시다. L이 뭡니까? 질량이잖아요. 우주전체 질량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R분의 M에, R분의 G에, 3분의 4파이 R3승의 5가 돼요. 여기 밀도가 나옵니다. 밀도가 물려있어요. 어, 참고. 자, 그러면, 이때 자, V는 어떻게 되죠? V는 2분의 1, H자승, R자승이 되죠. 이게, R의 G에, 3분의 4파이의 R3승의 5가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싶은 허블 상수가 밀도에 어떻게 표시되는 거잖아요. 이 R자승. 자, R3승, R승 하면 졸지 말고. 졸면 안 돼요. 우주 한쪽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H자승 나오죠? 자, 그러면 H자승은, 그 중간 H자승은 3분의 8, 파이, G, 5가 되잖아요. 지금 안 돼요. 뭐, 어디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공자는 일을 많이 하는 거야. 다른 얘기가 다 내려가면, 아, 이거 창의들이 뭐 다 빵이야. 빨리 그냥 하는 게 속도. 그리고 그게 창의 제일 귀해. 내가 암기 했어. 아, 진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 그, 앞에 와서 써갖고 해도 됩니다. 안 보이시면 괜찮습니다. 앞에 오늘 두셨습니다. 예. 면허 분위기에 입주합니다. 앞에 와서 써보세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H는, H는 뭐 없어요? 힘을 내면 되잖아.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지금 해보세요. 자, 미분방지 풀어주면 됩니다. 야를 풀어야만이 우주가 얼마나 따뜻하고 따뜻한지를 알아요. 이거 풀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아,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미분방정신이면 무슨 이야기 하는 건가? 내가 뭐, 카이스트 학생이 막 그렇게 되고 그러는데. 미분 적분 하고 나면 여러분 해석에 미분 방정식 푸는 거. 자연과를 한다는 말은 간단해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 자연과를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뭐 공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뭘 하냐면 한국 연예인 들어가면 각 분야의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대부분 자 손을 안 푸니까 계산기로 푸는데 손을 더 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수리등기 계신 풀잖아요. 다 미분 방정식. 예. 상대성이 없으면 다 민방정식. 이건 아주 간단한 민방정식 푸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시간에 대한 미착의 범위입니다. 자, 한번 해주면, 자, 로 다섯, 마이너스 4, h 대신, 이거 해주면 되죠. 그럼, 그걸 꺼냅시다. 8, 파이, g에, 3에, 로에, 2분의 1승에, 로가 되죠. 예. 자, 그러면, 아, 지금요. 지금이라면, 아는 거 하면 3분의, 자, 아는 건 4, 4, 16, 16 곱하기 8, 128이죠. 128 파이 G에 로에 2분의 1승에 로잖아. 그럼
128파이지의 이분에서 제가 원래까지 하면 그 2년 전 대학교 카이스트 가서 저녁에 강의를 하는데 역시 카이스트 학생이 빠르다. 이해력이 빠르다는 것은 계산이 빠르다. 이런 거 해보면 진짜 속이 시원해요. 훈련을 많이 했다면, 과거를 많이 했다면 굉장히 빠르다. 훈련이 된다든가. 자, 그러면 요걸 양면에 적분을 해주면 돼요. 요걸 자, 잠시만. 요게 시간대 미분이잖아요. 미분에 적분해주면 2에 로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에 이게 dt over d 로우니까네. 자, dt, d 로우인데 dt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돼요. 그럼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자, 마이너스 우측으로 됩니다. 마이너스 128파이 g의 3에 적분의 시간을 낸 적분해주면 되죠. 이거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겹치잖아. 그러면 d 로에 대한 적분이잖아. 로에 대한 적분 어떻게 하죠? 이 적분, 이 적분, 이 적분 해주면 돼요. 로에 마이너스 2분의 3의 d로 이게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플러스 1의 로에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로에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네, 적분 공식입니다. 그럼 이걸 해주면 이건 그냥 좀 상수잖아. 특채 나오잖아. 상수 특채 나오면서 128파이 g의 3의 t가 되죠. 됐죠? 자, 그러면 간단히 로에 대해서 적용해주면 로 마이너스 2분의 1 이건 전부 다 시간의 미분이라고 3분에 나왔습니다. 좋아요. 점수로 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없어지고 마이너스 2가 1로 넘어오면서 2분의 1 맞습니다. 자, 2분의 1 이게 들어가면 4분의 1로 들어갈 수 있죠. 지수하는 거 4분의 1 지수하는 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3분의 자, 여기 2가 4분의 1로 들어가면서 118 하면 4 하면 32가 되죠. 3분의 32파이 G의 2분의 1서에 G가 되잖아요. 됐죠.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세상에. 다 왔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시간에 대해서 밀도의 변화를 알게 되겠죠. 와, 우주의 운명을 이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공식 거쳐봤어요. 근데 요 좀 더 설 수 있는 온도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우주가 어떻게 쿨다운 되는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관계식이 필요해요. 뭐냐, 우리 지금 알고 있는 관계식은 뭐냐면 압력은 3분의 1 복사시킬 때는 이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지금도 100년 전에 스티븐 볼츠만 유명한 공식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압력은 복사하고 3분의 1 AT 4승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이거 이 같은 압력이요. 다 복사압력. 이거 하고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로우가 C4승에 AT4승으로 나쁘게 표현되죠. 이 로우를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됐죠? 집어넣는데 2분의 1승, 마이너스 2분의 1승 하니까 거꾸로 해주면 되죠. 거꾸로 해주면 A의 2분의 1승에 T의 4승에 C의 4승이 되죠. 여기 로우니까 여기 2분의 1승이거든요. C죠.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됐죠? C가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32파이 G의 3의 2분의 1승 T가 됐어요.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한 온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일단 T로 표현해요. T 자승으로 먼저 표현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체를 T로 요 T를 빼내면 빼내면 C5와 32파이 G의 3의 2분의 1승 2분의 1승하고 A의 2분의 1승이 있죠. 요거 전체로. 그럼 T가 됐어요. 이렇게 됐죠. 됐죠. T 자승? 자, 그럼 정리를 해주면. 정리를 해주면. 자, 요거만 보세요. A 2분의 1승까지 그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은 거. 지수하는 거 A 그냥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T는 다 왔어요. T는 깔끔하시지만 이걸 밑으로 들어가 봅시다. 원호가 32파이 GA의 C 스퀘어의 4분의 1승이 되죠. 끝내니까. 그리고 원호가 루트 T 나왔어요. 자, 이게 얼마죠? 상수 집어넣고. 자, 스티븐 볼츠만 상수, 마일리지 상수, 파이 상수, 감속 상수. 나중에 보면 다른 하면 어떻게 되냐면 1.5 곱하기 10의 10승 원호가 루트 T라는 이 위대한 공식이 나옵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겠다, 의미합니다. 무조건 이 가정도, 그 다음 체험적으로 많이 봤어요. 단연 특공하고 있어서 멋있어서 안 좋습니다. 손으로 움직여줘야 하게 됩니다. 됐죠? 예. 자, 그래서, 예. 자, 지금부터 20분으로 이 공식 의미한 말을 쓰는 것들이 이거 좀 지어봅시다. 예. 시대가 43cm 초를 이루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럼 계산 너무 까르게 하지 마세요. 43선초 계산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42선초쯤 하면 되겠어요. 42선초는 21선이잖아. 마이너스 21선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21선이잖아. 플러스 21선 곱하기 이거 하면 31선쯤 되잖아. 그 정확하게 말해. 대충 하면 돼요. 10에 32선도 K 시작해요. 우주 이야기. 와. 이게 8비는 섭씨가 돼요. 섭씨하고 차이 없어요. 10에 32선도. 얼마나 뜨거운가요? 얼마나 뜨거운가요? 10에 32선도. 예. 자, 그럼 점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언제? 플랜크 타임. 10에 43선초 때 요 온도는 요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자, 그러니까 미리 쫙. 이렇게 하세요. 직선, 그 직선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직선이 아니죠. 직선이 아니고, 이 스케일에서 직선을 삼아서 그냥 개념이니까. 직선을 쭉보여주세요. 이야, 예. 자, 우주가 시간이 전에 팽창하면서 우주가 쿨다운되면 금방 할 수 있죠. 우주가 식어도. 초기 온도가 워낙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때, 지금 하는 척 합시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면, 자, 그냥 지금 잡자고, 그래프지. 그래프지, 중력이 최초로 분리되어 나옵니다. 플랑크 타임 때. 분화된 힘으로서, 예. 나오는데, 자, 이제 적을게요. 10에 마이너스 35승초 때는, 저거 찍어버리겠어요. 자, 10에 마이너스 35승초면 32을 여보세요. 36년은 18이죠. 마이너스 18이죠. 뒤로 플러스 8이죠. 플러스 8이니까 여기 해주면 28이죠. 좀 엄밀히 말하면 27선이 돼요. 좀 27선을 만들게 합니다. 자, 빨리. 10에 27선 초 27선 K 나옵니다. 이게 전부 다 의미였습니다. 이 숫자들이. 대충 하면. 그럼 12선. 12선은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6이죠. 그럼 플러스 6. 플러스 6 해주면 11에다가, 아, 10에다가 16선이죠. 요거는 어떻게 하면. 아, 이쪽으로. 자, 반대쪽. 자, 12. 자,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막 파고 있는 거죠. 자, 12. 자, 마이너스 6. 요 7가지 변수를 이해하시면 도대체 우주가 뭔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이것들의 끊임없이 모여진 현상밖에 없어요. 여기서 다 상황이 끝나요. 자, 그래비티가 분리되나고, 그 다음에 스트롱이 되어있어요. 스트롱. 스트롱 포스가 분리되나봐. 따라서 강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 네, 강한 상호작용이 분리되나봐. 우주에 미라지는 게. 그 다음에 뭐냐면, 위크. 위크하고, 일렉트로, 마그네틱. 전자, 약한 상호작용하고, 전자기 상호작용이 분리되나봐.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자, 그다음부터는 뭘 적으시면 맨날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부터 뭐 나오냐면, 쿼기. 쿼기 분리되는 거예요. 쿼기 컴파인 되는 거예요. QARK 쿼크 컴파인먼트. 언제? 100만 분의 1초. 100만 분의 1초 됐을 때 지금 우리가 했던 이 제너레이션들이 엉켜져갖고 양성자 중성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찰나도 다 만들어졌어요. 100만 분의 1초 만에. 요때. 자, 1초 됐을 때는 뭘 저 뉴트리노를 적어줬어요. 뉴트리노 투명해지고. 3분이 됐을 때는 알파 파트들이 나오고. 38만이 됐을 때는 감마, 포톤이 투명해집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일곱 가지 일이 우리 모든 운명을, 우주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지금 코스모로지에 있어요. 두 개나 결정했어요. 예. 자, 그러면, 자, 온도를 계속 이어보는데, 빨리 합시다. 10에 12선부터는 이게 대충 10에 15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에 6선하고 10에 10선. 자, 이거 계속 하는 걸 볼게요. 빨리 보세요. 10에 마이너스 3선이 되고, 루트치 하면 10에 마이너스 3선이 되죠. 위로 올라가 플러스 3선이 되죠. 그러다가 10에 13 곱해주면 10에 13선이 되죠. 그래서 이때 온도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저기, 갔다 왔습니다. 쿼기 컴파인 됐을 때 온도는 10에,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주목하세요. 이거 주목해주세요. 10에 13도 K를 일렉트론 볼트로 환산해보세요. 지금 일렉트론 볼트. 10에 13도 K를 일렉트론 볼트로 바꿀 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되죠. 네. 마이너스 4를 해주면, 10에 9성이 되죠. 10에 9성, 일렉트론 볼트죠. 10에 9성은 뭐죠? 기가 일렉트론 볼트죠. 자, 양성자, 중성자, 질량이 얼마나 됐죠? 1기가 됐죠. 이제부터 말이 알겠죠.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야, 저온도보다 낮아지면 양성자 중성자가 이슬처럼 응축되어 생겨나는 거야. 저온도는 높아지면 양성자 중성자 섣불렀다고 콕 삼켜버리는 거야.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성자 중성자 질량을 아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물량도 당연히 양입니다. 그건 잘못됐어, 제가. 암기부터 해야 의미가 없습니다. 100년 암기 안 하면 하나도 볼 수 있는 남은 게 없어요. 깡기 분리표 전부 안 나왔어요. 조다기 박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한 이야기, 중일포 92가지 원소 지금도 암기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카우트 같은 분도 세계적인 학자도 중일포 있는 걸 고등학교 때 다 암기했고, 지금도 92가지 원소 보면 다 암기한 거예요. 사회가 지금 암기를 완전 죽여놨어요. 창의의 반대는. 아니요. 창의의 본질입니다. 암기가. 암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왜 이게 커 컴파이먼트 때, 이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실에 많은 육성을 넣어보면, 온도가 실에 많은 13성도가 되고, 이게 일렉트론 볼트를 바꾸면 바로 양성자, 중성자 질량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보다 높을 때는, 이게 이 온도가 양성자 질량에 해당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우주의 복사 에너지하고 양성자 중성자가 인텍션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바뀌다 하고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비슷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텍션을 해갖고 이거 온도가 높아지면 양성자 중성자 사이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바로 대칭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면 그게 둘씩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그다음에 1초 됐을 때 뉴트리노가 나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면요? 자, 이쪽에서 봅시다. 그러면 플랑타임, 이 플랑타임은 이 수치 15-43선이고 그냥 보호조합으로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은밀한 양자역학에서 나온 수식입니다. G 플랑크 상수에다가 마일리 상수 곱하기에다가 감속을 나눠줍니다. 이 값이 계산은 나와요. 14선 플랑타임 그러면 빅뱅 T 이퀄 제로에서부터 이 차라리 이 순간 자 여기 잘 들어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보죠. 우주가 어떻게 된다면 이때는 우주는 잘 들어있어요. 블랙홀로 덕신을 했어요. 블랙홀 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블랙홀이 다른 블랙 이게 저 호킹이 이야기한 베일리 블랙홀입니다. 양성자보다 더 적은 이때 우주 전체가 양성자의 20성분의 1밖에 안 돼요. 우주 적어도 그런 거대한 우주에 전발하고 소멸하고 하는 생겨났다가 소멸하는 번개불 같은 블랙홀들의 집단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블랙홀들 전발하고 생겨나고 전발하고 생겨나고 마이크로 블랙홀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물리학이 적용이 안 돼. 왜냐하면 시공이 갈갈이 찢어져 있어요. 시공이 연속되어 있는 날 외워서는 시공이 블랙홀 하나하나가 좌표 중심이 돼갖고 이게 전발했다가 생겨났다가 전발했다가 생겨났다가 이게 막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때는 블랙홀이 생성 소멸이 아주 랜덤하게 일어나서 뭐냐면 시공이 결과적으로 시공이 연속적이잖아요. 시공이 막 랜덤하게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과율이 적용이 안 돼요. 시공이 연속이 돼야 시공이 근거가 있어야 스텝을 해야 인과율을 적용한 건데 인과율이 적용 안 되는 시간이 플라네타임 이전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게 작년도 이야기했던 거 천상의 음악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이해하는 이 영역에 들어가야 돼요. 미끄러박한 이야기도 있어요. 저기. 자, 그 다음에 지금 한 43초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주가 10에 만 43선초부터 10에 만 35선초까지는 그 번개불같이 생겼다 사라지는 블랙홀들의 남부가 서서히 잦아들고 블랙홀들이 스테블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은 블랙홀이 스테블해지는 거예요. 생겼다 사라졌다는 현상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블랙홀의 그럼 이 블랙홀의 생성 소멸이 중지가 돼요. 조용해지는 점점 뭐가 다 생길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로포스가 제공되는 시간은 35분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이게 바로 장군도 강의 주제였어요. 사실은 어떻게 되냐, 이때 정확하게 이 온도를 보니면 어떻게 된다면 여기에 딕이 생겼어요. 놀라운 여기 딕이 생겼어요. 그래서 딕이 생긴 기간이 언제냐면 본장교수부터 10에 마이너스 35승 세포에서부터 10에 마이너스 24승 세포 사이에 고립된 블랙홀 중에 붙은 시공에서 무한대의 공중의 시공에서 쿼크하고 안티쿼크 넵톤하고 안티넵톤이 폭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입자들이 쿼크하고 넵톤이 중요한 게 요걸 이해하시는 게 전체 운동이 중요합니다. 쿼크하고 넵톤이 넵톤 생성이 거의 폭증을 했어요. 자, 이것도 질량이니까 이런 말씀을 생길 수 있죠. 이해하시다가 무지하게 폭발, 폭포수처럼 넵톤하고 거기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입자의 밀도가 밀도 달라서 D is D. D is D. 우주를 이해하는 이유는 이것만 달라요. 밀도가 바뀌면 우주가 달라요. 운명이 바뀌어요. 갑자기 그 마이크론 세계에서 쿼크하고 안티쿼 넵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블랙홀 에너지예요. 쏟아져 나오니까 입자 전체를 다 열역하게 해서 입자의 개속이 중요한데 급격한 입자가 많아지면 압력이 생겨요. 엄청난 팽창압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따라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우주론에서 지금 우주론에서 지금 실험적 증거에 소홀도 증명되고 있는 이론이 바로 인플레이션 실험입니다. 인플레이션 이론 말고도 많은 우주론이 있는데 측정 결과가 이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월 35일 이 차가워진 순간에 우주가 10의 53배로 팽창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아, 진짜 이게 와, 보세요. 광란의 충격이 블랙홀이. 그 초기에 이 플라마타 기자들은 블랙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주가 양성자 크기에 10의 23분의 1 밖에 안 되는 그 밀집된 시공 속에서 블랙홀이 나와요. 또 시공 얘기가 나는데 그 시공 자체가 블랙홀한테 붙어있는 거예요. 그 블랙홀들이 나무를 하니까 시공이 가난이 찢어진 시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인간의 미션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시공을 35cm 가면서부터 자라다가 조정성이 해지다가 그 고립된 블랙홀 하나가 우리 우주가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이 블랙홀이 팽창하는 순간에 이 블랙홀 에너지에 의해 갖고 무수하게 많은 커가고 레프톤의 포커스가 생긴 거예요. 입자가 많아지면 입자가 압력이 생겨서 우주를 탁 팽창시켜. 우주가 팽창됩니다. 거의 차가운 순간에 우주가 10에 50승 될 만큼 커졌다는 믿지 못할 게 이론 하나를 갖고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사람 좀 상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알렌 쿠스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포스닥 가지고 있는 젊은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론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뒷자리에 서갖고 그 뒷자리 신상자예요. 뒤에 서갖고 이렇게 쭉 듣다가 순간적으로 그 짧은 순간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거예요. 우주가 급격하게 팽창하면 지금 우주에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딱 착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집에 가서 그 한 페이지 짜리 그 공식이 생기도 유명합니다. 그 한 페이지 공식을 간단한 수식 하나 그걸 유명했어요. 만들어냈어요. 만들어 적용했더니 우주론에서 지평선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문제가 딱 해결되고요. 그 다음날부터 이 우주론의 근본적인 문제 몇 가지 해결됐던 소식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다 전파되고 그리고 몇 달 후에 MIT에서 그 무명의 포스닥 학생한테 미국 열 군데 탑 레벨 대학에서 교수직 제의가 온 거예요. 그 열 군데 대학 중에 이 알리쿠스라는 사람이 이 인플레이션 시험을 만든 이 사람이 MIT를 선택했어요. 지금 MIT 교수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아이디어 하나 갖고. 근데 이 아이디어가 왜 위대하냐면 지금 WMAP 인공위성의 측정 결과가 야를 선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해 줍니다. 자, 다시 한 번. 왜 우주가 750성 초과로 폭발적으로 팽창했느냐 하면 고립된 블랙홀의 에너지를 해갖고 쿼크하고 안티쿼크 쿼크하고 넵톤이 소도되게 생깁니다. 입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압력이 생겨갖고 우주가 폭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폭발이 요때 일어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폭발적으로 우주가 무제한 짧은 양성자 많은 우주가 폭발적으로 팽창도 얼마나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입자의 덴스티가 골고루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 팽창 규모가 아직도 팽창이 없을 수가
이것을 감안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백북스에서 그때 저, 여행을 갔었는데, 우리 그 뭐라고 태우고 밥 먹기에 그 여름날 재밌게 얘기하는 어떤 분이 무슨 지질학 박사가 잘못했더라고요. 아, 박사님 천문학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지구가 한 시간에 한 바퀴 도는데, 와, 그거 예를 들어 어떻게 할 것 같은데, 그거 의미가 어디서 납니까? 그 45분까지 돌았는데, 박사님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참, 그거가 초등학교 저희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궁금했는데, 감독님도 맞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지구 이거 엄청 큰데, 이걸, 이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야? 속도가 초속 30km입니다. 이 에너지를 누가 공급해준다면, 이거 감당 못할 건데, 이거 어디서 왔지? 이거 왜 돌아가지? 에너지 어디서 왔지? 죄송합니다. 여기서 우주적인 생각하고 지상적 생각이 갈라집니다. 태양계가 생길 때, 태양과 같이 생겼어요. 가스가 회전을 하잖아요. 중력 수축을 하면 회전력이 생겨요. 회전을 하다가, 무거운 것들은 우리 체를 하면 무거운 돌은 바깥에 나오고 살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가벼운 살 수소는 안으로 들어갔고 핵융합하고 태양이 됐고 무거운 돌은 바깥에 나갔어요. 그래서 행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초기에 별이 생기면서 소용돌이 친 그 가운동량을 그때 부여받은 거예요. 그 부여받은 가운동량을 45년도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00년 동안 써먹어도 괜찮아요. 왜? 절대적입니다. 아무도 충동하지 않고 계속 돌아가요. 그 계획을 연장하면 되는 순간이죠. 저 양성대보다 저것이 있는 폭발이 지금 거대한 우주로 아직도 팽창시키고 있어요. 진짜 우주를 하면 사람이 진짜 뚜껑이 열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이걸 그때 말해서 생각했는데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는, 야, 왜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뷰티풀,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면 그걸 진짜 살 뚫리게 느껴요. 지금 이 10일 마이너스 35초 미천이라는 이 플랜시언이 아직도 우리의 지금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물리학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네. 선택의 상이 아니요. 이쪽 이야기는. 네. 그래서 그때 급격하게 확 확장하면서 우주의 입자를 골고루 분산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균질성, 등방성이 절대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지평선 문제가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블레이저 시어리가 모든 천문학자나 과학자들 이걸 딱 걸렸던 게 뭐냐면 그 하나로서 그 오랫동안 가시 같은 그 문제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역시 실험적 정보가 이쪽으로 손을 들어준 거예요. 2006년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공식을 왜 이용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공식을 누가 하나 가서 배우면 이 공식이 그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넥턴 커기 무지하게 상승이 돼요. 그때 또 요때, 인플레이션이 이때 우리 지금의 우리 운명을 결정한 사건이 있었어요. 균등하게 상승되지 않았어요. 전물질, 양성자 그 전물질 10억 한 개 만들 때, 반물질 10억 개 만들 때. 그리고 그 후, 이까지 보면서, 반물질, 전물질 만나면 다 포톤으로 바뀌고, 10억분의 1 된, 10억 개 다 사라지고, 그 중에 한 개 남은 게 여러분이고, 지금 갤럭시고 우주입니다. 바로 이때, 10억분의 1, 입자의 10억분의 1에 비균등성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양성자를 10억 한 개 만들었고, 반 양성자를 10억 개 만들었던 거예요. 다른 입자도 달라서 이런 비율로. 이게 여러분 퍼스트 센티미터에 스티븐 라이더가 쭉 그 계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10억 개 다 사라지고 결국 한 개 남잖아요. 이때 사라질 때 뭐가 나오냐면 강력한 포톤이 나와요. 이 강력한 포톤 여러분 에너지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 두 개 양성자 에너지 얼마 하시죠? 에너지 포장해야지. 이렇게 볼트로 바꾸게 되는 게 우주가 안 보여요. 1기가라 했잖아. 그리고 양성자 반양성자 한번 합치면 2기가잖아요. 2기가 온도 바꿔보세요. 얼마인가. 그럼 바꿔보면 저게 절대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요.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이렇게 돼갖고 이 쭉 늘어오는 동안에 다 서로 죽은 거예요. 상세버린 거예요. 서로 죽인 거예요. 만나고 전부 죽고 나서 포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 하냐면 라디에이션 지배시대, 포톤 지배시대라는 거예요.
포도소스가 바로 쌍성면에서 생긴 포도입니다. 자, 보세요. 일렉트론하고 안티일렉트론이 만나면 간만에 나오잖아요. 이때 간만에 에너지점을 금방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51만. 그러니까 102만 일렉트론 볼트 간만에 나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이거 간만에 째면 죽어요. 자, 그 말에서 100만 붙으면 어떻게 들어가죠? 핵 속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자, 조금만 해봅시다. 자, 자, 그 다음에 무슨 올라가면 또 막 버려줍니다. 자, 10월 23초 하면 이게 온도가, 이게 10에 10도 정도 되잖아. 이때 보면 위크하고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가 갈라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노벨상이 막 쏟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걸 다 덮어버리면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딱 빨리 단독으로 해볼게요. 여태까지 있었던 이유를 다른 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잠깐 빼겠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힉스 메커니즘입니다.
이때 에너지를 주는 게 뭐냐 하면서 이게 다음 시간 좀 더 내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워낙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이해할 때는 이 반칙이에요. 원래는 야들이 지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저 힉스필드에서 이제 캐치가 된 거죠. 그래서 힉스필드에서 에너지를 얻어갖고 입자와 질량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갑니다. 위크하고 랜덤 필드가 분화가 되면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이때가 이후로는 랩톤이 한두 생기잖아. 랩톤이 막 생겼다고 하잖아요. 폭발이 생겨서 이어서 스탑이 되는. 스탑되고 랩톤이, 무언 랩톤이 쭉쭉 구비되다가 마지막 거냐면 일렉트론하고 유언으로 다 바뀌어요. 뉴트론으로. 일렉트론하고 뉴트론으로 기결돼요. 요, 플러스 일렉트론, 마이너스 일렉트론하고 포지트론이죠. 뉴트론으로 다 이렇게 마지막 마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코믹 컴파인먼트는 이때. 자, 이때 에너지가 얼마죠? 10^13. 이거 어느 정도, 이게 일렉트론으로 바꾸면 바로 이게 바로 얼마죠? 1기가 일렉트론이잖아. 1기가 일렉트론이 지장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때 코믹 컴파인먼트 대해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드디어 양성자, 중성자가 출현합니다. 언제? 100만 분의 1초 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지구상에 벌써 모든 물질에 시하신 그 수소, 양성자, 중성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얼마나 미래요? 이 공식 하나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 하나. 다시 말해, 이 공식이 미다란 말은 2분의 MC제곱이 미다란 말. 연력학 공식이 미다란 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제목이 약간 해볼게요. 우리가 베타 분계에서, 이거 책도 다 나오는데, 베타 분계 하면 양성자가 나오고, 전자가 나오고, 루틴으로 나오고, 양성자가 베타 분계하면 포지트론이 나오고 이게 나오잖아. 자,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냥 하나 내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 과정을 여러분들 뭐 베타 분계라고 그러고 이게 바로 약한 힘입니다. 약한 상호작용입니다. 이 약한 상호작용이 자, 이쪽에 있을게요. 자, 시간이 없어요. 자, 향수요. 조금 더 고민 하자. 서울, 예, 정방입니다. 경주 서울에 남산 일대를 지나가 오래된 절터지 궁궐터를 발견했어요. 보통 바로 뭐라고 수도물이 나왔어요. 수도물이 나왔어요. 탄화된 수도물이 나왔어요. 그 수도물을 치료실에 가져가서 잘 가공해갖고 잘 적을 달아가지고 25g짜리 다 적을 달아놨어요. 수수. 그럼 이 고박자 나오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왕궁이 언제 생겼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절에서 저도 저희도 아무도 모르지만 수치 나왔으니까 이 숲 하나를 갖고 알았어. 그럼 다 알고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보소. 자, 다시 카본 데이팅. 네, 카본 데이팅 이야기 잠깐. 자, 이 카본 데이팅이란 뭐냐면 보지 마요. 자, 카본 데이팅 뭐냐면 가이드 개수가 있어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가이드 개수가 방사선 할 때 딱딱딱딱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1분만에 몇 번 굴리는 거 알면 전자가 몇 개나 알아요. 방사선 열릴 때 금방 알아요. 이걸 했더니 가이드 개수들이 250개 분당 250개 소리가 났던 거야. 자, 요거 하나 갖고 이 고음학자가 이 나무가 불타는 연재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터의 건물이 언제 있었는가 알아야 돼. 이게 이 고음학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령 카본 데이팅이 지구상의 카본이 여러 종류의 동물수가 우리가 16번,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거. 14번 카본이 있어요. 14번 카본. 중성자 두 개 많은 카본. 이 카본은 방사선 동위원소인데, 이 카본이 붕괴되는 반응기가 얼마냐면 5730년입니다. 기억해보세요. 왜 카본 데이팅이 고가 그리 중요하냐면, 저게 5만 년까지의 연도를 적용해줄 수 있어요. 5만 년까지. 그게 바로 우리 현대 문명의 이야기잖아요. 고고학은 제가 가장 좋아하지, 카본 데이팅. 예. 자, 그래서 이걸 하면, 이게 얼마나 그랬냐면, 이거하고 비율이 1.35×10^-12 정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적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베타 분계를 하면, 이게 14번 카본이 되고, 14번 질소가 되고, 양성자 하나 늘어나고, 전자 하나 튀어나오고, 안티뉴트론이 나오는 거예요.
전자가 나온다면 전자를 카운팅 할 수 있잖아. 전폭회로 해서. 그 소리를 바꾸는 게 가위 개수에 뚝뚝뚝 소리가 나요. 방사선 많이 갖다 탁탁하고, 방사선도 뚝뚝뚝 하고 그래요. 예. 네. 실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쩌다냐. 이걸 갖고, 이 나무가 언제쯤 나무를 나무냈나는 어떻게 자르내봅시다. 이거 단순 말씀하는 목적입니다. 자, 서울시 1000만 인구에 오늘 한 달 내에 죽어갈 사람 숫자.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 인문 현상의 사회에서 가장 많은 공식 중에 하나로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어떤 줄어드는 개수요. 인구가 줄어드든지, 뭐, 저 온도가 떨어지든지, 뭐, 뭔가 좀 줄어드는 현상. 줄어드는 현상은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뭐에 비례하겠어요? 자, 가서 서울시에 올 지금 저, 그러니까 서울시에 3월달 한 달 중간 데이터, 사람 중간 숫자. 그걸 계산하는 그런 공식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뭐에 비례하겠어요? 지금 있는 숫자다. 대전에 있던 동구에 있는 부부터면 인구가 적었다면 그걸 적어도 죽어가겠죠. 그래도 하나 뭐죠? 얼마나 시간이, 한 달이나 하루나 그렇게 달라져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있는 입자의 개수, 그 다음에 측정하는 시간을 남겨. 이거 두 개 비례해요. 그래서 비례 상수가 없으면 DN은 비례 상수가 없으면 NDT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미분방식이 풀어, 이거 미분방식입니다. 풀어주면, 어떻게 돼? 빨리 해보겠습니다. N의 DN은 람다 DT가 된다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잖아. 줄어듭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접근해 보세요. 이거 궁금한데 접근해서 뭐죠? NO가 M 되잖아. 잘 NO가 M 되잖아. 근데 이게 N0에서부터 N까지 갔다 했을 때 N0에서 N까지의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남다 T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노멀리저블이 하면 NO의 N0의 N에 이 집어넣으면 빨리 한번 이에 말 한다 T가 되잖아. 됐죠? 그러면 이게 유명한 감세 공식에서 나오는 N0의 이에 말은 남다 T라는 우리 사회가 하는지 항상 그런 공식이잖아. 네, 이분학에서 가장 말씀 공식입니다. 이 공식인 것 같아요. 입자의 개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줄어드는가. 이게 바로 방사선 붕괴입니다. 방사선 붕괴는 이 공식 지배가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네이처 바꿔주면 초당이 어떻게 되냐면, 초당 네이처 바꿔주면 이런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T죠. 우리가 이게 얼마나 오래된지 알고 싶잖아.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냐 하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이걸 좀 구해볼게요. R 제로의 R에 농구를 취해주면 IS 남다 T가 있잖아요. 그럼 T는 또는 남다의 N에 R 제로의 R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언제인지 모르면 나무가 처음 있었을 때 그 나무의 카본이 딱딱딱 방사선 붕괴하는 속도, 그 다음에 너무 처음이고 지금도 아주 지금 실험실 갖고 와서 같은 데서 같은 데는 초당 분당 몇 개가 딱 그렇게 나오잖아. 자, 이게 은근히 간단히 봅니다. 자, 이게 무슨 고관 물건인데 고관 물건을 밟을 때인데 이게 언제든지 모르는 거야. 이거 연도 금방 측정할 수 있어요. 딱 대놓고 가열 개수를 딱 대면 돼요. 대놓고 분당 몇 번 올리는가 카운트 해보면, 자, 분당에 몇 번 올리냐 하면 지금 했더니 370번 올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게 방사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분당 얼마나 계산하면 되나. 그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계산해야 되냐면 그때 당시 초기에 그거는 이거는 N0 숫자인데 이게 남다의 남다의 N이라고 해요. 저 같은 게 있는 이게 계산이 됩니다. 요 계산하면 이게 초기에 지금은 250번입니다. 지금은 250번인데 초기에 했더니 이게 계산했더니 이 계산으로 나옵니다. 간단히 계산하면 이게 370이래요. 요거 풀어주면 이게 초로 바꿔주면 대부분 얼마나는 이게 계산하면 1300원입니다. 왜 갑자기 그 방사선 붕괴 입자물이라 이야기하다가 고고한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감상하세요. 베타문이라 저 불 속에 행운한 소음이라는 큰 사람을 생각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운 이런 이론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내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고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수식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카본이 동위원소가 베타 붕괴를 해서
질소로 바뀌어진 이 과정에 전자가 나오는 걸 카운트해서 카본 데이팅이라는 기술이 함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광, 고광의 뇌에 있는 고광의 유물들에게 연대를 채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누구다면 그렇죠? 바로 베타공격이 없었어. 베타공격이 없었으면 고광의 연대 측정하는 것도 만나보는 거예요. 그 베타공격이 또한 뼈에서 다른 원소를 만들기 동향.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름들이 빨간에 이름만 해야 되겠습니다. 바꾸기 하나만 보여줍니다. 바꾸기 잘 봤습니다. 3회장 분량 하나만 보여줍니다. 좋아요. 자, 지금 우리가 작년도 137년에 제가 한 5시간 몇점 보여줍니다. 요 부분. 이것만 작년도 강의했어요. 38년에 이름으로 강의했던 기억난 사람, 이거 이공이선. WMAP 이공이선의 관측 결과를 그 3시간에서 해석해 줬던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여기서 쭉 일어나는데 이거 WMAP가 아니면 포톤이 투명하게 나온 포톤을 쟀잖아요. 돈도가 2.75K잖아. 근데 루티노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초기에 우주 빅뱅 당시에 루티노를 측정하는 게 지금 하디슈입니다. 이건 2K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렇게 더 올라가는 B모드라는 걸 보면 중력자, 우주 초기에 중력자를 측정하는 게 지금 중력 하디슈입니다. WMAP 이런 연구에서 중력자를 찾으면 바로 우주의 지구 같은 게 발견하게 되고 언제? 플라노타입 때 차가진 순간에 우주의 시스템 전체의 물리적 현상을 지금처럼 보겠다는 게 지금 우주론의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137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였냐면 우주론은 정밀 과학 연구에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 노벨상 받았어요.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명확한 학문적 근거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약정도 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크게 수식 두 개 요약했는 게 번호 2번입니다. 수식 두 개가 맨날 하나 2번에 시험을 제가 요약해서 일단 물론 무슨이라 다음에 시작합니다. 제가 아시는 여러분들 한 10번 정도 수식 두 개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주의 시간에 따른 우주의 온도 공식을 유명했어요. 혹시 헷갈리는 분들 불금TV에 가면 전국 유다 부정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보세요. 보시오. 이 두 공식을 언제든지 유도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주원이 정확한 가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했던 건 이게 우주의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나가는 건 양, 어퍼하고 전자하고 포톤 요것까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